네,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포인트 회복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모처럼 좀 빨간물이 시원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번 주인데 FOMC부터 여러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우리 시가 이제 목요일에 FOMC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힌트를 줄지, 여기 이러한 언급들이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뭐 다들 예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준 회의 자체보다는 기자회견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두 네. 가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한번더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 이 말을 꼭 제롬 파월이 해주기를 지금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워낙 지금 테이퍼링은 지금 파월 의장이 숱하게 지금 뭐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 녹여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이 시간을 길게 갖고 왔냐, 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2014년도 테이퍼링하고서 우리나라 주식이 3%가 지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전체 신흥국은 6.7%가 내려왔던 충격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뭐, 분명히 재정 당국이나 저 연준에서 분명히 가능한 범위에서 제안을 하는데, 재미난 거는 우리는 FOMC가 뭐 열려서 지금 큰일이 난것 같은데요. 미국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이 11월 2일 날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버지니아. 버지니아하고 뉴저지 두 주지사를 지지사. 가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8% 이상을 이기고 있다.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바이든부터 해리슨, 그 다음에 오바마까지 다 지금 전격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서 지원을 하는데요. 만약에 공화당이 이 두 주지사를 이긴다면은 바이든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립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FOMC보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은 FOMC보다는 미국 선거의 결과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뭐 정가에서는 지금 돌고 있어서 사실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럼 미국 선거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뭐 바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국정운영 모멘텀이 뭐 굉장히 지금 뭐 상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71%가 지금 나라 운영 잘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뭐 바이든 지지 안 한다가 52%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 동력의 훼손이기 때문에, 동력이 훼손되면 부양책 잘 안 나올 거죠.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진짜 회오물, 블랙홀로 빠져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증시에서는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FOMC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만 잘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 이것만 내주면은 큰 영향은 없는데, 선거판이 바뀐, 특히 버지니아는 워싱턴 DC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길 초석을 다진 데가 버지니아주인데, 여기서 뒤집힌다? 굉장히 큰 정치적 파장, 그것이 증시에는 곧바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친환경 정책, 신재생 에너지 네. 정책 이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점이 지금 불만인 거죠? 일단은 뭐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나서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요번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다시 한번 뭐 시동을 거는 모습 등등이 지금 안정세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금 뭐 역행을 하고 있구나. 국민들이 제일 지금 뭐 싫어하는 부분들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뭐 현지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 지금 그립이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은 지금 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럴까요? 동맹관계에 있어서도 프랑스와의 핵잠수함 계약도 그렇죠. 취소했다가 이번에 가서 네. 사과를 했었고,
그렇지만 월가는 사상 최고치를 지금 5일 연속 제 기억에 네.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버지니아, 뉴저지 아무리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년 중간 선거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거의 시금석이라는 그렇겠죠. 거죠. 아. 네. 중간 평가를 지금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결국 바이든 정책이 갈팡질팡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뭐 동맹 외교와 관세 정책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걸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하이닉스는 또 상당히 그 상승력이 탄력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네네. 삼성전자는 좀 낮았고 네. 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아 이게 뭐 진짜 분기 매출 70조 넘은 게 처음인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15조 8천의 영업이익 등등을 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된 거는 일단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난해 이런 뭐 좋아지는 분위기를 틈타서 파운드리에서 실적을 내야 되는데 파운드리에서 전혀 지금 뭐 실적을 못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했던 게 M&A인데 M&A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지금 묻히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뭐 조사업체에서 얘기하는 내년 3반기까지 메모리의 다운 사이클이 오는 거 아니냐는 어떤 우려감들이 지금 주가에 오롯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삼성전자의 이 주가의 흐름은 항상 보시면 저점을 형성을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후에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바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보시고요. 이른바는 장기 투자하셔갖고 계속 뭐 방망이 길게 잡고 가시는 분들은 이런 뭐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에 굉장히 큰 뭐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 내년에 좋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이유를 댔어요. 과거에는 메모리의 가격이 지금 뭐 메모리 가격이 지금 뭐 10월 달에 9.5% 10% 가량이 좀 떨어진 거에 우려하시는데 과거에는 PC 중심의 메모리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용처가 생겼다. 뭐 AI 뭐 전화기 등등 그러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내년에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삼성이 메모리 공정을 초미세화하는데 이걸로 가면은 이 다른 데서 이것에 대해서 급격하게 기술 격차 때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리고 이제 재고 수준을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캐펙스,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메모리 회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내년도에 표시돼. 그래서 캐펙스를 늘린다는 거는 공급량을 늘린다는데 공급량을 늘어날 캐펙스 투자가 지금은 굉장히 완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분기, 3분기에는 가격 올라가고 다시 올라온다.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에 매수 기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요. 제가 보고서 제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 하는데 네. 충분한 조정 우려 선 반영 한 곱이 넘겼다. 예전처럼 춥지 않은 겨울일 것이다. 이제 긍정적 시그널에 민감해야 될 때다. 과연 추운 겨울은 오나. 굉장히 우호적이고 좀 전망이 뭐 좋은 부분들로 지금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변동성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형성됐다고 판단되시면은 지금은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대로 가면 돈을 좀 벌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반대로 가야 돈은 법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슈가 하나가 있죠. 카카오페이가 내일 상장을 하게 되는데 네. 청약 흥행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찾아봤더니 미확약 비율이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미확약 비율이 70%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뭐 그 카카오페이 쪽 얘기는 뭐 거기 물량들이 안 나오는 확약들을 지금 해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일단 공모가 9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따상의 성공을 하면은
뭐 진짜로 20만 원, 21만 원까지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카카오페이의 모든 밸류에이션과 또 성장성 그리고 카카오뱅크와의 겹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따상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높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유지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물량 나오는 거에 대한 오버행잉에 대한 두려감들도 지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8월, 9월 달에 IPO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네. 엔캠이 이제 공모주 다시 한번 분위기를 띄웠기 때문에 그 여파는 분명히 잘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상장을 하는데 뭐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지만 네. 이 카카오페이가 어제 뉴스인가요? 오징어 게임 빛 그 코인이 나왔다가 먹튀한 네.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방송에서도 많은 이야기합니다만 이 경쟁업체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페이를 놓고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따상을 이야기하는 거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해주는 하나의 멘트가 돼서 아무리 우리가 탐욕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 70%의 미화약 계약이 있는 부분을 놓고 그렇죠.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외국인들이 만약에 따상으로 간다 그러면 가져간 돈이 얼마입니까? 왜 국부를 이런 식으로 누출을 해야 되죠? 네. 아니 뭐 주식시장이 뭐 반응을 그렇게 하면서 근데 IPO 하시면 잘 알겠지만 그날 따상 가면은 굉장히 큰 물량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공모주 하시는 분은 공모주만 해요. 그럼 빠르게 이거를 자금을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려나와서 길게는 안 갈 거다.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확장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버행잉 물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길게 갖고 가실 건가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치였고 계속 오늘은 물론 대형주들 쪽으로도 네. 수급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데 위드 코로나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어제 회식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죠. 식당도 다 만석이라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또 주목할 업종도 있을까요? 저는 업종보다는 네. 지금은 평균 수익률을 쫓아가는 투자를 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FOMC 미국 뭐 선거 결과 그다음에 또 11월 25일 날 우리 금통위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했을 때는 평균 수익률을 쫓아가는 부분들로 해서 중위험 중수익으로 가시는 포지션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럴 때 최고의 상품들이 있죠. ETF. 네, ETF로 한번 흔들으셔야 되고요. 11월 달에 지금 말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 대주주 회피용 지금 물량들이 지금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변동성까지 보시면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원래 이제 증시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11월에 사서 1월 달에 팔면 마이너스 된 적은 없어요. 그렇죠. 1월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생각하시더라도 평균 수익률을 갖고 가시면 마이너스의 그런 효과들은 안 나올 테니까 저라면 저는 뭐 변동성이 축소되고 특히 이런 ETF는 상장 폐지 위험도 없고요. 좋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중위험을 보시면서 중수익, 평균 수익률을 쫓아가시는 게 일단은 한번 포트폴리오를 흔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투자처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우리 저 이진우 박사가 오시면 제가 여쭤보기도 하겠지만 네. ETF 투자를 할 때 우리 증시의 ETF가 좋겠습니까? 미국 증시의 ETF가 좋겠습니까? 야, 그건 뭐 미국 증시의 ETF가 항상 뭐 사실 큰 흐름을 만드는 데고 우리는 종속 변수로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이 대표 전체 지수가 흔들리는 부분을 써서 저는 뭐 외국의 네. 미국의 ETF를 가시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연관돼서 사실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지금 말을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의 메타버스 ETF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뭐 NFT 게임주들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이라도 가는 게 맞습니까? 근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메타버스가 시끌벅적하고 뭐 증시의 핫한 종목으로 지금 대두된 시장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네. 일본은 메타버스 그러면 뭐 뭔지도 몰라요. 유럽 가서 메타버스 얘기하면 진짜 버스 타는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의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메타버스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이 메타버스 자체가 제2의 인터넷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들 사실 굉장히 이제 뭐 우리가 길게 보고 한다면은 우려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 손앵커 포켓몬 했어요? 포켓몬 게임이요? 예. 했죠. 지금 하세요? 아, 지금 안 하죠. 포켓몬 자체가 메타버스에 그렇죠. 굉장히 아, 축소된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인스타그램에 라이프 로깅도 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메타버스의 하나의 굉장히 큰 부분. 네. 그다음에 구글의 미러월드 같은 것도 했는데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가 이 상황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로 간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메타버스 자체는 획기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의 대처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현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메타버스에서 획기적인 기술 브렉스루가 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포켓몬이나 라이프 로깅 이런 데서 본 쇠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성장성과 앞으로의 이제 폭발적인 부분들이 조금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매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우리 쓰는 이큘러스인가요? 그거 예. 그거 천만 대 팔면은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메타버스가 는다 그러는데 그거 안 그거 천만 명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지금 뭐 접속하는 사람이 지금 4,800만 명인데 이 숫자도 계산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요새 재미난 뭐 얘기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했잖아요. 이름을 네. 회사 이름을 메타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어죠. 죽음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3일간 또 셧다운된 부분들 이래서 사실 지금 동력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가 가장 걱정이 되는 메타버스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메타라는 게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쪽 점성술 쪽으로는 차원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또 다른 세상. 가상, 예. 아마 매트릭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그럼요.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닐 스티븐슨이 1992년에 스노크래시라고 하는 예. 예, 거기서 나온 이제 용어 같은데 방금 지적해 주신 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또 한 번에 그 순간 반짝하다가 그럼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또 어떤 방면으로 문명이 또 이끌어갈지 모르니까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이라는 것은 뭐 전혀 변하지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메타버스 얘기하면 우리가 로블록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로블록스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 사실 뭐 1990년도 초에 이 마주킨가요? 이 CEO가 학생들하고 교수, 이 선생님들하고 화학 실험을 하기 위한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진짜 어마무시한 브렉스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확대시킨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로벅스라는 지금 뭐 화폐를 쓰는 부분들 굉장히 칭찬할 부분은 많습니다만은 이것을 뛰어넘는 기술이 지금 전혀 들어오지가 않고 있는 것들이 다 뭉쳐져서 메타버스라는 큰 조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려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깜짝 놀랄 브렉스루한 기술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된다. 그게 지금 메타버스의 한계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제적인 이야기 한번 다뤄보면 미국과 유럽과 이 EU와의
공조가 상당히 좀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중 갈등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철강 관세 문제도 좀 해결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철강 문제가 철강하고 알루미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70% 쿼터제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풀릴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바이든이 유럽에 가서 뭘 했냐면 트럼프 지우기를 세게 한 거죠. 그때 서로 관세를 내고 뭐 유럽에서는 리바이스 청바지 못 들어온다, 할리 데비슨 못 들어온다 그 부분을 지운 겁니다. 그러나 중국하고는 중국은 분명하게 바이든이 뭐라냐면 트럼프의 궤적을 쫓아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은 더 심해지면서 이번에 정상회담 때 말했지 않습니까? 우회로 중국산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그러면 중국하고는 한 번 더 붙는다는 얘기인데 이 틈에서 우리가 진짜로 70% 쿼터제를 풀어내는 그런 지혜와 책략이 필요할 때가 됐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는 뭐 우리 철강산업에는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로 지금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또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되면 중국산 저가 뭐 바이든이 더티 스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저가의 철강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철강을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라든지 선박 이런 비용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코스트 푸시로 해서 이제 예.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관세를 낮춰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쫓아오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는 아마 가격의 변동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뭐 바이든이 원하는 게 글로벌 공급망의 뭐 재건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플랜을 갖고 지금 버틸 것 같고요. 11월 18일 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인 타이가 한국으로 옵니다. 그 회의에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진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의 어떤 한국 방문에서 좋은 결과도 기대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신호들 아까 이제 신호를 잘 파악하라는 네. 말씀이 있었는데 이 중국과의 어떤 그 미국과의 마찰이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어떤 아픔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우리가 끼어있는 상황이라고 뭐 항상 우리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뭐 말씀하신 대로 항상 아픔을 좀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러려면 지금 뭐 사실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한 다변화라는 이 화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요. 사실 뭐 우리 노태우 대통령 뭐 작고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이 우리의 이 지평선을 넓힌 부분들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의 야심작이죠. 이제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11월 15일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 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경제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네. 리커창 총리가 발표해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딱 채를 잡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현지에서 뭐라 하냐면 북경 수도를 금융기능까지 추가시켜서 장기적으로 발전해. 그러면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뭐 아성을 쌓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바깥으로는 지금 공동부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냄새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리콘밸리가 뭐 벤처캐피탈하고 나스닥을 통해서 했듯이 정전특신이라는 뭐 단어를 쓰면서 중소기업을 이름으로 해서 공동부유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의 돈줄을 베이징 거래소에서 해라. 이러한 뭐 해석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심산판이라고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7,440개의 지금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69개를 뽑아서 베이징에 상장을 시키면서 11월 15일부터 이것이 아마 중소기업의 혁신기업에 방점을 두는 그런 거래소로 일단은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홍콩, 심천, 상해 그리고 북경까지 되면 4개를 갖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하고 시카고 거래소가 있고
뉴욕에는 개인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개인 거래소를 트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화폐 전쟁의 연장 출발점을 네. 좀 쳐가지고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요 사실 북경에도 어디든 지금 인터넷으로 다 하고 그렇죠. 뭐 모바일로 다 할 수 있는데 북경에다가 놓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알려진 이유들이 굉장히 첩첩이 많을 그렇겠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